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은 그 보호장비 편. 네. 보호장비. 네. 필수템은 네. 첫 번째로 네. 무조건 헬멧이. 오, 멋집니다, 색상. 네. 자, 헬멧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일단 양귀가 있고요. 양귀. 양쪽 귀에 있는. 네네. 이거는 뭐 양귀를 쓰면 오른쪽으로 왼쪽 한번 쓰는 게 있고. 네. 외기. 외기는 내가 우타자면 왼쪽 귀, 예? 좌타자면 오른쪽 귀. 네. 이게 이제 그냥 한번 저기 체육 코치 한번 써보시겠어요? 우타자용 외기. 한쪽 귀. 네. 저한테 작네. 보통 그리고 여기 옆에 네. 무슨 뭐 볼트 같은 게 있는데. 아, 이거는 이제 검투사라고 안면 네. 보호대라고. 네. 이제 한 2년 전부터 프라이버 선수도 그렇고 이제 엘리트 선수도 그렇고 이제 보호 여기. 아, 얼굴 맞을 네. 때. 네. 네. 여기 이제 얼굴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요즘에는 검사 이제 이렇게 아예 볼트가 예. 예전에는 없어가지고 뚫어가지고 예. 작업했는데 요즘에 이게 나와서 불편하신 분은 빼고 그냥 쓰시면 되고. 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근데 이 검투사를 끼면 반지가 한 플러스 2 정도 올라가. 그렇죠. 일단은 멋있더라고요. 예. 이제 여기에 나사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아, 이렇게 부착을 예. 해서 그냥 예. 꽂고 예. 나사만. 이렇게 나사 한번 꽂으면 되겠네요. 예, 예. 아, 오히려 저기 초보자 분들한테 더 좋겠네요. 저 네, 부분이. 그래서 이제 안전하고 이제 좀 장단점이 있는 게 이제 시야가 좀 불편하다 하신 분들은 안 끼는 분들도 많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용으로 쓰지만 여기가 좁아지니까 네. 공을 보는 시야가 좀 더 집중이 생기더라고요. 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약간 뭐 경주만 아니지만 네. 네, 그런 식으로 안전성이 더 있겠네요. 안전성도 예, 더 있고 안전성. 또 플러스 간지 플러스 집중력 아, 세 가지를 겸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것도 양, 얘기하고 이건 양기. 아, 양기. 예. 예, 한번 양기인데 예. 검투사는 자타. 네. 아, 양기. 예. 이제 엘리트 선수들은 의무적으로 양기를 쓰게 돼 있어요. 양기를요? 네. 그래서 양기는 사회 야구 선수들보다는 이제 엘리트 선수들 많이 쓰죠. 그렇죠. 검투사는 근데 이제 단점이 예. 저는 이제 양쪽으로 치거든요. 오른손도 치고 왼손 예. 치는데 왼쪽 이제 오른손 타자를 이제 왼쪽에다 다 끼면 네. 반대로 서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네. 예. 스위치 타자들한테는 불편하죠. 예. 예. 스위치 타자는 양기가. 예. 저도 웬만하면 다 양기를 사용하고. 양기였습니다. 그런 또 장점이 돼 있고 헬멧은 색깔도 천차만별이고 이렇게 검은색은 무광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 무광을 이쁘네요. 다음에 꼭 검투사를 해가지고 하나 구매할 예정입니다. 너무 이뻐요. 조그만 이쪽에 보시면 이게 커스텀식으로 투톤 이렇게 있고 이건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안전성은 비슷해요. 네. 헬멧은 꼭 쓰고 야구를 해야 되고 예전에는 한 10년 전? 그때는 힘에서 예. 뒤에 조절을 할 수 있는 사이즈 맞게. 예. 아, 아, 예, 본 것 같습니다. 예. 예. 팀아이어를 마셨는데 예. 이게 여러 사람 치다 보면 뭐 머리도 그렇지만 여름에 예. 땀 냄새도 많이 나고. 아, 그거. 예. 아, 너,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야구도 헬멧은 예. 개인 용품이 됐어요. 개인. 네. 그래서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또 아까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할배가 없어서 와서 남의 할배 쓰고 나가고 나 쳐야 되는데 주자 나가 있고 예. 이러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할배는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예. 개인 양비를 쓰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보통 어느 정도 하죠? 보통 49,000원에서 예. 79,000원 사이에 다 풀리고. 아, 그 정도면 예. 사고 검투사가 예. 되는 건 조금 더 비싸고 네. 그래야 79,000원 예. 그러니까 반드시 필수로 필요한 거는 헬멧. 그렇죠. 예, 필수 헬멧. 헬멧을 안 쓰면 게임에 참가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맞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예. 그래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칠 위험성이 있으니까